아주 간단하게 바로 이것을 착용하면 이러한 수면 무호흡이 감소되거나 또는 코골이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압박 스타킹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관련 연구 소개해 드리고요. 이것을 언제 신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이것을 신었을 때왜 코골이가 줄어드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도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015년 수면의학 저널에 아주 재미있는 연구 하나 실렸습니다. 토론토 대학에서 연구한 건데요. 수면 무호흡 환자 45명을 대상으로 해서 두 그룹을 나눠서 한 그룹은 압박 스타킹을 신게 했고요. 나머지 한 그룹은 그냥 지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비교를 해봤더니 압박 스타킹을 2주 정도 신은 그룹에서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이 코골이의 증상, 그리고 수면 무호흡의 정도가 많이 감소했다는 건데요. 자그마치 27%나 감소했습니다. 이 증상이 아주 심했던 이러한 그 분들이 중등도 증상으로 낮춰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또 하나의 연구가 있었는데요. 프랑스에서도 일주일간 압박 스타킹을 신게 하고 나니까 수면 무호흡의 발생 횟수가 36%나 감소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와 함께 또 재미있는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두경부로 가는, 그러니까 머리와 목 쪽으로 가는 그 혈액량이 잠자는 동안에 약 62%까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이 압박 스타킹을 신었을 때의 원리인데요. 자, 압박 스타킹을 언제 신었을 것이냐? 자, 자는 동안에 신은 것이 아니고요. 바로 낮에 활동할 때, 낮 시간에 압박 스타킹을 신게 했고, 자는 동안에는 압박 스타킹을 신지 않고 잠을 자게 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도움이 됐을까요? 우리가 낮에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서 하체 쪽으로 피가 쏠리게 되죠. 그러다 보면 혈액순환이 잘안 되게 되고요. 그러면서 잠을 잘때 아래로 쏠려 있던 피가 다시 온몸으로 퍼지게 됩니다. 상체 쪽으로 퍼지는데 이때 이 머리와 목 쪽으로도 혈액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때 바로 이 숨을 쉴수 있는 이 공간 있잖아요. 바로 코라든가 이 목에 있는 그 점막들에 약간의 점막이 이 혈액량이 증가함으로써 붓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코골이가 더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 이 압박 스타킹을 신고 있으면요. 피가 아래로 쏠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누웠을 때 이렇게 머리로 올라가는 그 혈액량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코골이가 줄어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압박 스타킹은 우리가 뭐 하지 쪽이 자꾸 붓는 분들이라든가 또는 또이 하지 정맥류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근데 그뿐 아니라 코골이 때도 이것들을 활용해서 이런 코골이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라는 연구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제가 이 압박 스타킹을 낮에 신는 것만으로도 잠잘 때 코골이 감소될 수 있다는 연구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흥미로운 연구인데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한번 잘 활용해 보셔가지고 더 건강하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